안녕하세요. 에스플란트 치과병원의 노현기 원장입니다. 이번 덴티움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한 환자 케이스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풀덴처를 픽스 타입의 임플란트 브릿지로 만드는 케이스였습니다. 환자분이 기존 사용하고 있는 덴처가 이제 불편하셔서 이제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보충을 원하셨는데 워낙 뼈 상태가 픽스로 하기에는 부적절해서 먼저 뼈 이식을 통한 기존의 뼈를 이제 보강시키는 작업을 한 이후에 이제 기존 덴처의 치아에 준해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그 버추얼 박석을 하고 그에 준한 임플란트의 위치에 대한 플래닝을 해서 서지컬 가이드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무치약 환자인 경우여서 그 서지컬 가이드가 구강 내에서 확실한 고정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케이스에서는 5개의 앵커핀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앵커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드 팔레이탈 중앙 부위에 심겨진 앵커핀인데 그 앵커핀을 이용하게 되면 가이드가 상악에서 무치약인 경우에도 확실한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전치 부위 2개, 구치 부위 2개 추가적인 앵커핀을 사용을 해서 확실한 고정 후에 이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환자분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덴처를 워낙 오래 끼셔서 본 디펙트의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보철물의 형태가 가능하면 자연치와 유사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이번 치료 계획의 키포인트였고요. 환자분은 워낙 긴 클리니컬 크라운 때문에 그 검 부위에서는 그 치아로만 다 해결되지 못한 부위는 아티피셜 검의 형태의 포슬린 빌드업을 통해서 가능하면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덴처를 끼고 있는 상태나 픽스 타입의 보철물의 상태에서나 환자가 이제 스마일링이나 레스팅 상태에서 치아의 위치는 덴처를 사용한 경우나 픽스를 사용한 경우에서 큰 차이가 없게끔 가능하면 기존의 덴처의 립 서포트나 발음이나 기능이 유지되게끔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덴티움 가이드 키트의 장점은 매우 그 구성의 세팅 자체가 여타 다른 가이드 키트에 비해서는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술자가 충분히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수술 전에 충분히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질지 계획이 되어진다면 덴티움 가이드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매우 단순하게 그 CT의 계획된 위치가 구강 내에서 잘 재현되어질 수 있는 서지컬 키트의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 케이스를 제공한 에스플란트 치과병원의 노현기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다듬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훈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덴티움에서 나온 스캔 어버트먼트입니다. 우리가 캐드캠을 이용해서 보초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많이 이용해서 인상 체득을 하는 그런 수식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덴티움에서 나온 스캔 어버트먼트는 이게 기존의 그 힐링 어버트먼트 기능도 하면서 그리고 디지털을 이용한 우리가 보철 제작을 위한 스캔 직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 임상 내용은요, 상악 우측에
5번과 6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이제 세컨 서저리를 통해서 보철 제작을 하기 위한 임상 수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는 사진과 같이 상악 우측에 2차 수술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고요. 어태치도 진지바 존이 좀 부족해서 거기에 그 수술을 통해서 그 어태치도 진지바 존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스캔 어버트먼트를 넣습니다. 이때 이 스캔 어버트먼트는 힐링 어버트먼트와 같은 기능을 하겠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인트로오랄 스캐너가 있다고 그러시면 인트로오랄 스캐너로 그냥 스캔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인트로오랄 스캐너가 없다 그러시면 과거에 그냥 여러분들이 보철할 때 뜨시던 이 바이트 트레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실리콘을 주입을 하시고 바이트 트레이를 이용해서 뜨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기공소로 보내게 되면요. 기공소에서 여기에 이제 또 스톤을 붙게 되죠. 그래서 모형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모형 제작한 것을 모델 스캐너를 이용해서 모델 스캐너 작업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모델 스캐너를 통해서 스캔한 이 스캔 데이터에다가요. 우리가 사용했던 스캔 어버트먼트의 길이와 직경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거와 똑같이 생긴 그런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그 이미지를 우리가 체득한 그 인상에다가 같이 매칭을 시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뜯던 그 모형이 그대로 아래 그 픽스처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커스텀 어버트먼트 제작을 하고요. 동시에 템포러리 레스토레이션까지 같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템포러리를 커스텀 어버트먼트에 맞춰서 먼저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픽스처에 넣어서 스크류를 조여주시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임플란트 보철 제작을 하기 전에 템포러리 레스토레이션을 해서 그 환자의 그 임플란트에 대한 적응이나 또 주위 조직의 치유 등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요. 최종 이제 우리가 인상을 체득을 해서 마찬가지로 보철물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냥 우리가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그 형태를 그대로 자연치로 인식을 해서 인상을 체득해서 제작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계속 트라이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